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오르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어우 눈부셔. 오늘 햇빛이 강한가? 갑자기 뭐지? 예수님이야. 선생님이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예수님 옆에 저분들 설마? 엘리야 예언자님이랑 모세님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새하얗게 빛나는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놀란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겹결에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오두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며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자네도 들었어?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맞아, 나도 들었어. 제자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수와 자기들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내려갑시다. 하느님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선생님.